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 이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이 마귀의 역사를 바로 분별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은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결정을 하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36장,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36장과 오늘 이 37장은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루 왕 산헤립이 이제 유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성읍들을 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그의 신하 군대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이제는 항복하라는 거죠. 이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을 왕의 말을 믿지 말라. 히스기야 왕에게 불순종하고 항복해라. 계속해서 이 랍사게의 역할은 어떻게 쓴지 이 유다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아수르를 향해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항복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영적으로 보면 이 랍사게는 이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 전체의 내용은 바로 이 랍사게를 통해서 어떻게 공격하느냐. 첫째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수를 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 그거 다 헛된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6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애굽은 상한 갈대 정도로 아무 영향력이 없다. 애굽을 왜 의지하느냐? 쓸데없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항복하라.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 말 절대 믿지 마라. 그래서 14절로 16절 보면은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간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앗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 믿지 말고 앗수르 왕의 말을 믿으면은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살 것이다, 그렇게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과연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어야 될까? 앗수르 왕의 말을 들어야 될까? 지금 사실 보면은 다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들려지는 거죠. 그래도 항복하면은 생명은 보존할 거야.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거짓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답사기가 무슨 산헤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라고 그랬다. 그렇게 아주 버젓이 담대하게 거짓말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어떤 신인들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 자, 이런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 36장 전체는 바로 이 아수르 군대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항복하라 그리고 끊임없이 미혹해하는 말들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면 초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마귀는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라고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라. 계속 세상을 선택하라고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제 반응했느냐. 한 번은 히스기야도 타협을 했죠. 결국 타협해가지고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예. 이제는 단호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믿음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유다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날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영적 교훈을 오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느냐 너무너무 갈등 가운데 힘든 그런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걸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다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 첫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자녀들을 환난을 통해서 연단시키시는 것. 자, 1절 말씀 보면 이제 랍사게의 이 선전포고를 신하들을 통해서 이 항복 문서, 항복 편지를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달해 준 거죠. 히스기야가 이제 이 랍사게 선전포고를 들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1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했을 때 어디로 가느냐 중요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은 어디로 가세요? 에? 자, 이 히스기야는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은 에? 성전으로 가야 돼요. 주님에게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해답이죠.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환난 날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제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환난을 기도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환난을 당했을 때 기도로 정면 돌파하십시오. 기도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은 사실 북군이 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남군에게 밀렸습니다. 그때 남북전쟁에서 패전을 했으면은 오늘날의 이 미합중국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노예 해방은 요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정면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환난을 당했을 때 기도로 정면 돌파하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공동체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가정에도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자님들이 기도해야 될 때면 기도해야 돼. 예. 정말 이 팬데믹 상황에서 보면은 어떤 공동체든지 세워진 리더들이 기도하는 리더가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이 환난을 기도로 정면 돌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되어져 보니까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더 기도 많이 하게 되고요,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안 해.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영적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영적 근육, 영적 체력을 단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예? 어려움이 딱 처해졌을 때 그때 영력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기도로 정면 돌파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과거에 타협도 해봤어요. 해봤지만은 결국 속았다는 걸 알았죠.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에? 타협해보니까 된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만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어? 성전에 있는 금, 뭐 벽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갖다가 줬더니 싹 뭐 그냥 해결해 놓은 척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무참하게 공격하는 그 사악한 집단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원통하고 분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와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불의와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지. 그리고 자꾸 아휴 뭐 새벽기도는 무슨 새벽기도 피곤한데 그냥 자. 아니 무슨 뭐 금요 집회가 금요 그냥 푹 쉬어. 에? 무슨 금식기도야. 금식기도는 그냥 잘 먹어. 어떤 면에서는 자꾸 이렇게 아니 환경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쉬고 싶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죠. 기도로 정면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니까요.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뭐 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육신의 소리 들어서 된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기도로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기도로 금식기도 해야 돼요. 철야기도 해야 돼요. 새벽기도 해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지극히 비정상이죠. 지금 이거는 임시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죠. 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비상이니까. 그렇잖아요. 비상이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요. 참 다양한 일이죠. 이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지극히 정상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 비상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드리는 거지,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면 성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 성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서 현장에서 예배 드린 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거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 그래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병원에서도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또 외국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실 이렇게 온라인이 없었으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예배 못 드리시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들은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직장에서 부랴부랴 어떻게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차 안에서라도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러나 시간이 되어지고 건강하고 이러한 성도님들은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게 점차적으로 계속 길어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시청자가 되어지면 안 되고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 정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엄청난 시험을 당했을 때에 이 환난을 기도로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24시간 기도센터가 크로스된 지가 벌써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왜 이 성전을 지을 때 24시간 기도센터를 세우게 됐냐면요, 우리 교인들 뿐 아니라 뭐 이 난가주에 기도하는 분들이요 다 우리 월드프레센터에서 정말 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은혜교회가 이렇게 기도센터를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정말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예. 전 다른 것보다도 대부분 다 교회들이 이게 문이 닫혀지잖아요. 그래도 은혜교회 가면은 그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라도 가서 좀 기도 좀 해야 될 텐데. 그랬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성전을 향해서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열려지는 거거든요. 이 팬데믹이 되어지면서 제일 방해를 받는 게 뭐냐? 예배예요. 방해를 받는 것이 지금 성전에 나오는 것에서 방해를 받고 있어요. 이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실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이 첫 번째 키가 뭐냐면 이제 기도로 이 환난을 정면 돌파하자 이렇게 딱 결단하고 성전으로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면은 2절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구에게로 보내요?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왜 보냈어요?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왜요? 3절 말씀, 3절로 4절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주 아스로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 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 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든. 자,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중보기도 해야 되는,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 이 영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귀하게 보여진 거죠. 환난 가운데 아,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해야 되겠다,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이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금요 성령 집회인데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또 성전에 나오신 분들은 참 좀 더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성전에도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도 안 드리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이 팬데믹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팬데믹이 우리는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이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게 지나가 버린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거 보통 큰일입니까? 너무너무 큰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가 오늘 그거 안 가져왔는데 우리 1년에 한 번씩 기도 제목 전부 다 해서 여러분 사진하고 가족 사진하고 해서 기도 제목
저한테 보내면 그것을 앨범으로 만듭니다. 예, 앨범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제가 시간이 될 때 들추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예, 작년 거는 집으로 가져가서 예, 요즘은 한 사모님이 그걸 계속 작년 것도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보니까는 대표, 물론 뭐 우리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 앨범을 보니까 각 그룹의 대표 선수들만 냈더라고. 대표 선수들. 예. 그 중보 기도 카드를 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압니까, 여러분? 예. 그것도 중보 기도가 귀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걸 알아야 그래도 그것을 정성껏 사진도 붙이고 뭐 다 해가지고 또 뭐 기도 제목을 뒷장까지 해가지고 빽빽히 써서 그렇게 하죠. 내라 뭐하라 해도 그게 뭐 귀한지 뭔지 모르면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냈냐고요. 중보기도 해달라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중보기도가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깨달을 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귀한 종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귀한 종이라는 걸 알아야 그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그 이유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스였습니다. 이 아스 왕은 사실은 진짜 악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정말 나쁜 왕이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다 섬겼고요. 성전 기구 다 훼파했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기 아들을 이 우상에게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못된 가증한 짓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 아버지 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수르의 군대와 그 다음에 그 모든 연합군대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게 범죄하고 잘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예언한 그대로 그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더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의 사역을 소중하게 여겼을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중보기도를 부탁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왕인데 어떻게 그 아버지는 그렇게 못된 정말 신앙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나쁜 왕이죠. 그런 왕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탄생했을까? 궁금하시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좋은 아들이 나왔을까? 그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아비야,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29장 1절로 2절 보면 히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에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이렇게 좋은 왕이 나오게 된 것은, 자, 스가랴의 딸이다. 이 스가랴 제사장이 참 신앙이 좋은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아버지 스가랴. 그리고 이사야서 8장 2절에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참 신실한 신앙 좋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갓집 쪽은 참 신앙이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스가랴의 딸 이 아비야는 참 왕비는 됐지만은 그 남편이 그렇게 정말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바알을 섬기고 성전문을 닫고 이런 못된 짓을 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 히스기야만큼은 신앙으로 잘 양육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신앙 좋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 아무리 뭐 학교 교육이 어떻다 뭐에다 해도 집안에서부터 우리 자녀들 잘 신앙 교육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이렇게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도 야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나온,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진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젠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자, 예루살렘이 다 포위됐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항복 문서를 이렇게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은 이제 들이닥칠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성들은 지금 다 정복당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이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실 때예요. 이 환난으로 연단시키실 때는 꼼짝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인도하셨냐면은 이제 그 바다와 믹돌 사이에 이 비아히롯, 그러니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가 있는 그곳. 자, 한번 사진을 보여보세요. 한번 들어가면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서 출구가 없어요. 저 지금 화살표 있는 저곳을 이제 건넌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추정하는 저 홍해를 건넌 곳인데 지금 현재는 누에이바 해변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골짜기를 따라가서 큰 해변이 나오고 그 좌우에 꽉 막힌 곳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저렇게 완전히 이제 그냥 애국군대로 보면은 완전히 도가내던 집니다. 자, 뒤에서 애국군대가 추격해오고 그 다음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저기 완전히 동화되는 쥐 아니에요. 저건 이제 꼼짝없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 처상태였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바로가 말해,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꼼짝없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출애굽인데 가나안 땅에 비전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추격해오고 뭐 어떻게 어디로도 갈 수도 없는, 완전히 그냥 출구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환난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오, 하나님만 하셔야 된다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결론을 잘 알잖아요. 홍해는 육지같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를 건넜고 그 홍해 바다를 같이 추격해서 들어왔던 애국군대는 다 바다에서 수장됐어요. 몰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 죽을 것만 같았는데, 끝장날 것 같았는데,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지금 사면초가와 같이 다 모든 것이 막혀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바로 이때가 기회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단 뭐예요? 믿음의 방법으로 정면 돌파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뭐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은 이 100일 기도에 또 특히 이 비전센터 성전 건축할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응답으로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축복해 주실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시작하게 했는데 어떻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만나게 했냐면 이 시점이 왜 그 시점이 되게 했냐 이거죠. 예? 그때가 아니고 다른 때 지켜도 되셨을 텐데 왜 그런 시기에 딱 맞춰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냐 이거예요. 응답을 다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적과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과 모든 것을 다 약속을 해놓으시고 어떻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는 것처럼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하나님이 하실까. 예, 그때는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되어졌을 때 이거 무슨 일이지? 그럴 만큼 힘든 시기가 생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저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40일 금식 기도는요 제일 마지막에 쓰는 수입니다. 예. 그 뭐냐면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요 기도로 정면 돌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 예. 하나님 열어주시더라고. 그렇게 막 은행들이 문을 닫고 막 성도들도 실직하고 그 다음에 뭐 사면 초가죠. 정말 아무 그것도 정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1000번째 기도하고 있잖아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년도 4월 10일 날 끝나는데 와 요즘 기도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냐면 1000번째 이 기도하는 가운데 팬데믹이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시키시는 것은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정면 돌파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목적으로 히스기야를 이렇게 이런 환난의 궁지에 몰아넣은 거예요. 유다를 이렇게 환난의 궁지로 몰아넣은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하는 환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테랑 선장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냥 잔잔한 바다만 다녀가지고 베테랑 선장이 만들어집니까? 능숙한 그런 베테랑 선장이 만들어진 것은 숱한 파도를 탄 사람, 풍랑을 겪은 사람이 베테랑 선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독수리로 키우고 싶으시지 병아리로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독수리로 키운다는 것은 뭐예요? 독수리 훈련은 그 새끼들은 진짜 겁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툭 떨어뜨려 다 죽은 것 같으면 얼른 어미새가 다 와서 받쳐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법을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결국 새 왕이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할 일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좀 많이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킨다는 걸 아셔야지. 예?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빡센 훈련을 받으셔야죠. 그래야 세계 선교 마무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비실비실 해가지고 그냥 시원찮게 해가지고는 뭐 무슨 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응답 주셨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고 왜 이렇게 짜증나고 너무 막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러지? 아이고, 그 고난대학을 졸업하셔야지. 그냥 수월하게 그냥 슬슬 모든 게 그냥 다 그냥 풀려지면은 누구는 못해요. 마귀라는 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것은 그냥 성경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연단 받기도 하고 또 물질 연단을 받기도 하고 정말 왜 이렇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연단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로 정면 돌파하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고요. 다윗 보십시오. 그가 용장이 됐던 것이 하루아침에 된 줄 알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골리앗 앞에 딱 선 것 같죠? 예?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이 말렸다고요.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큰 용사야. 그리고 지금도 큰 용사야. 너는 지금 소년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에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다윗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비의 양을 칠 때도 이미 곰과 사자와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곰과 사자와 싸운다는 게 무슨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이미 생활 속에서 이런 연단을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미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벌써 이런 힘든 연단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이제 점점 상대가 커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사울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겪고 그리고 왕이 되고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싸웠습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궁지에 몰릴 만큼 정말 환난을 당해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고 주님께서 분명히 비전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되는 일이 없고 계속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때가 바로 연단의 시간이에요. 그 연단의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오늘 이 금요집회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감동 오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에게 미쳐야 되겠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뭐 성도들이고 모든 뭐 주의종들이고 할 것 없이 이 유튜브로 그냥 너무 정신이 산란스러운 별의별 지식, 별의별 정보 다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영적으로 호탄탁한 세상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잘못된 결정하고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이 어려운 환난을 정면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